자, 올 시즌 KB하나은행과 OK저축은행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. 득점에서는 KB하나은행이 70득점을 기록하면서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. 성공률 측면에서는 두 팀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. 2점슛 성공률은 오히려 OK저축은행이 약간 더 앞서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3점슛 성공률이 좀 떨어지는 OK저축은행 유일한 약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과연 KB하나은행전에서는 어떤 3점슛 성공률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됩니다. 네, 계속해서 이 경기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. KB하나은행과 OK저축은행이 14일 부천체육관에서 만납니다. 중위권 도약을 꿈꾸는 두 팀입니다. KB하나은행은 최근 연승이 깨지며 상위권과 격차를 줄이지 못했습니다. OK저축은행은 두 경기 앞선 리그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. 하지만 KB하나은행은 팀 평균 득점 리그 2위, 어시스트 1위에 빛나는 공격력을 가지고 있죠. 강희스, 신지연, 구하라 등 득점해줄 수 있는 국내 선수들이 많다는 점도 KB하나은행의 장점입니다. OK저축은행은 직전 경기에서 최하위 신한은행을 잡고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. 평균 어시스트 리그 1위를 달리는 안혜지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. 안혜지는 이날 9개 어시스트를 뿌리며 팀 승리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. 특히 외국인 선수 다미리스 단타스와 선보인 콤비 플레이가 위력적이었습니다. 객관적인 전력은 KB한은행이 앞서지만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선 오히려 OK저축은행이 2승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. 중상위권 진입을 위해선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인 만큼 두 팀의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. 이어서 양 팀의 경기 중계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KB하나은행 대 OK저축은행 바로 내일입니다. 오후 6시 50분 스포티비2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. 이 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